네, 여러분들 2016 한중대항전 리그 오브 레전드 부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RSG와 중국의 마이티 이글 간의 경기 현재 1-1 동점인 가운데 3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물론 경기 자체는 초반에 기세를 가져간 쪽이 결국엔 경기를 끝내버리는 역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원하게 진짜 이게 중국 스타일이구나 싶은 모습 보여주면서 마이티 이글이 깔끔하게 끝내서 3경기는 또 서로 첫 경기한 느낌으로 다시 새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세트를 패배한 이후에 마이티 이글은 해법을 빅벤에서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결국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RSG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과연 방금 전 경기에서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상대의 어떤 강한 픽들을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아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 동점이고요. 5판 3선승제입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좀 2-1이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2-1이 된다면 지고 있는 쪽에서 이제 한 경기라도 더 지면 그렇죠. 게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코어거든요. 그때 오는 압박감이 진짜 선수들이랑 얘기해보면 장난 아니냐 그러거든요. 오전 3선승제에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가 약간 벤픽의 약점도 보여줬고 경기력에 있어서도 서로가 한 번씩 또 깔끔하게 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두 팀이 느끼고 있는 긴장감이 또 한 번에 어느 순간 막 기울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막 순식간에 또 끝나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특히나 인상이 깊었던 것은 두 번째 세트에서 미드의 어떤 주요 챔피언들을 밴하고 본인이 카시오페아를 가져왔습니다만은 마이티 그리고 에코는 차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에코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드라를 잡을 수 있는 픽이다 이런 평가로 시작이 돼서 약간 좀 솔로랭크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 픽들 중에 하나인데 대회에서는 또 선수들이 약간 애매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접형 미드라이너인 것 자체가 근데 과감하게 픽을 했고 또 그 에코가 해야 되는 단순 라인전 1대1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노밍으로 팀을 풀어주는 그 흐름에서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팀까지 풀어주는 아주 최상의 결과를 올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맞습니다. 과연 이 마이티 이글의 어떤 이 기세가 3세트 그리고 4세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을지 어쨌든 뭐 마이티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홈그라운드인 만큼 그런 뭐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애초에 시작 전에 마음가짐도 있을 거고 이기고 난 이후에 또 팬들의 반응도 더 뜨거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양 팀 모두 2부 리그도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리그를 앞둔 상황에서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하는 뭐 스크림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공식 경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런 압박감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3세트 시작됐습니다. 뱀픽 단계인데 아 확실히 에코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졌을 때 좀 답이 없다라고 벌써 견적이 나왔다는 거죠. 네. 에코와 신드라. 아레스지가 그냥 애쉬까지도 잘라버렸는데요. 이거 본인들이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오뚜기 선수가 지금 1, 2경기 때 플레이한 그런 궁극기의 적중률이 사실 좋진 않았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안 좋은 쪽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히트되는 장면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그것이 뭐 유리한 입장에서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불리한 입장이 됐을 때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서는 견제 사격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안 맞아도 불리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냥 공포탄이 된 거거든요. 랭가 베니아 뭐 계속해서 마이티글 쪽에서 고수해주고 있고요. 리신드. 자 이렇게 되면 렉사이가 약간 좀 양팀 모두 지가 올라가겠죠. 예, 중국이 되겠는데요. 아니면 뭐 마이티글 쪽에서 그냥 렉사이까지 같이 배내버릴 수도 있고요. 일단 앨리스를 그동안 밴을 하다가 RSG 측에서는 앨리스를 살려놨습니다. 그래도 루블랑은 그냥 고집을 하네요. 그러면 렉사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진의 가치도 같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 라이즈 선픽? 여자 라이즈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미드라이너들 다 사라지고 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이스를 고려하고 있죠. 라인전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뽀삐 마오카이 노틸러스 3대장 체제인 건 맞는데 그 와중에서도 공격형 탑플로 중에서는 제이스가 제일 고평가 받고 있거든요. 앨리스와 제이스 아이번 정글 미드 혹은 정글 탑 듀오가 상당히 무서운 딜량을 자랑하는 조합이죠.
되게 중국 스타일에 잘 맞는 조합이 일단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중국 팀들이 기세를 잡았을 때만 그 밀어붙이는 능력만큼 싸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2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민에 빠진 RSG. 아이번 같은 픽을 계속 올려두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르진 않을 것 같고요. 아예 정글러도 같이 성장형 정글러 한번 써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라이즈 같은 픽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필요로 할 거라면은 초반에 뭔가 또 풀어주는 스타일보다도 아 그래도 렉사이로 그냥 무난하게 약간 등대 역할 해주는 챔피언으로 가네요. 그리고 케이틀린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 같은 걸 유도를 해버리고 그냥 바텀을 세게 가겠다는 건데 자, 그렇죠. 예, 첫 경기에서 전 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자이라. 사실 원딜들 간의 조합 상성보다도 서포터 픽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이라 진이라는 이 라인전 단계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연계를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을 가져갔다는 건 서포터로 뭔가 좀 다른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딜을 먼저 뽑았을까요? 약간 좀 의아하긴 하네요, 지금.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픽을 생각 중이길래. 상대의 미드 챔피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RSG를 선택, 우비, 은하나 선택. 현희 선수에겐 이 픽이 최고인 것 같거든요. 아, 자이라 유도하고 미스포춘. 서포트 미스포춘. 삼성이 증명한 적도 있고 락스가 증명한 적도 있는 자이라 서포트는 그냥 카운터 픽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미스포춘의 어떤 서포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로 봤을 때는 뭐 애쉬와 조합됐어요. 그렇죠. 애쉬 진을 원딜로 쓴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진 같은 경우인데 케이틀린 물론 사거리가 굉장히 길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가면은 뭐 미스포춘이 자이라의 카운터다 뭐 이거만큼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팀을 지키는 픽의 픽들이 좀 없긴 합니다. 분명히 앞쪽에 탱커가 있고 뒤에 딜러가 있는 거지 서포팅형 챔피언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자, 이제 마이티 이글의 마지막 선택. 제이스 오. 미드로 돌리네요. 여기서 올라프를 꺼내들면서 한 번 더 혼란스럽게 픽을 만들었습니다. 첫 경기 타올라프가 분명히 상대에 비해서 CS를 앞서 나가야 되는 공격형 탑솔로 대 방어형 탑솔로의 1차 조건은 분명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라인을 밀면서 파밍을 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다만 게임이 안 풀렸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올라프를 다시 못 쓸 카드는 아니다. 어차피 전 경기도 이겼으니까 그런 판단이 나온 것 같고 제이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미드로 돌릴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라이즈를 상대로 했을 때 제이스 같은 픽들이 순간적인 폭딜로 만들어낸 앨리스와의 그런 연계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변수들도 노린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동안 어떤 구두와 달라진 점은 이 밴을 당했던 앨리스가 이번 경기에 등장을 한다는 건데 그만큼 견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RSG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풀렸고 과연 마이티 그레이 정글러가 앨리스를 가지고 앨리스도 사실 초반부터 좀 화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정글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라이너들이 지금 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고치만 맞춘다는 걸 전제로 해봤을 때에는 거의 뭐 2대1을 붙으면은 필승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화끈한 맛을 또 전영기에 이어서 또 살려준다면 또 중국 특유의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화끈한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카드들을 선보이고 있는 마이티 이글인데 과연 이 마이티 이글을 상대로 RSG가 어떤 경기력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되는 팀이 2대1로 이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는데요. RSG와 마이티 이글 각각 1대1 첫 경기는 RSG가 두 번째 경기 바로 전 경기였죠. 마이티 이글이 가져간 상황입니다. 양 팀의 그동안 어떤 구도로 봤을 때는 초반의 분위기를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RSG도 사실 운영을 무난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국 팀인 특성상 또 초반에 분위기를 줬을 때 부담감이 느껴지는 경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6 한중 대항전 리그 오브 레전드 부분 RSG와 한국의 RSG와 중국의 마이티 이글의 3세트 경기입니다. 1대 2점. 3인조가 한번 사고 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초반 딜이 워낙 센 조합이라 시야를 먹는 겸 해서 들어가면서 이거 만났는데 전멸을 저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전멸 쓰고 전사했어요. 최악이죠.
야, 이 3인조가 초반이 진짜 세거든요? 라인전도 진짜 세고요? 심지어 5명이 온 게 아니라 3시 왔는데 자꾸 빠졌어요. 저기다가 사실 페이스체크가 아니라 와딩으로 확인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또 반대편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다 보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등만 2득대로 가져가고 뒤로 빠지고 있는 마이티 이글. 아, 초반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킬이 미드라이너인 제이스였어요. 롱키나 두 개입니다. 제이스와 올라프 같은 픽들은 간단하게 가면 인베이드 폭격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인베이드는 진짜 세요. 저 챔피언들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잘 컸을 때도 세지만 인베이드는 특히나 세요. 진짜 다른 챔피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픽들 상대로 초반에 약간 방심했던 거, 또 동시에 마이티 이글이 한번 잔꾀를 부려본 게 정말 잘 먹혔죠. 맞습니다. 1, 2세트 정말 조용하게 지나갔건 지나갔던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이렇게 뭔가 수를 한번 써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방금 전 킬로 인해서 제이슨은 롱코드 두 개를 들고 라인전을 임합니다. 결국 e스포츠 서포트도 라인전에서 이득 봐야 돼요. 그렇죠. 케이틀린과 마찬가지로 이 픽은 운영 픽도 아니고 한타형 픽도 아니고 일단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 이후에 잘 컸을 때 이제 나온 아이템들로 뭐 한타 때에서도 막 쌍권총 난사로 힘을 쓰고 뭐 그러는 거지, 일단 라인전 이기는 거는 그 어떤 서포터들보다도 1차 조건으로 깔고 하는 챔피언입니다. 맞습니다. 자이라 서포트 이런 것들은 초반에 좀 라인전이 좀 안 좋게 가더라도 한타 때 궁극기로 힘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속박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미스포츠는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자, 이 선수는 일단 뒤쪽으로 빠져서 라인전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노틀러스보다도 뽑히는 이 조합이 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노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할 때 키고 원할 때 적재구수에 바로바로 켜지는 그런 쉴드가 있기 때문에 도끼가 날라올 때 맞춰서 딜견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데, 뽑히는 쉴드가 패시브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미니언 같은 걸 처치해야지만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노틸러스만큼이나 쉴드 활용이 유연한 건 아니라서 이번 경기에서 올라프가 좀 더 많은 압박을 해줄 수 있겠죠, 노틸러스 상대할 때 비해서. 자, 지금까지는 바텀 상황도 뭐 그렇게 유리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2렙 단계. 자, 이것도 사실 그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압박을 주고 있긴 한데 CS가 앞서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서포터가 CS를 3개나 먹어버리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앨리스. 그동안 밴을 당했던 앨리스인데요. 쌍버프 달고 야금야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살금살금. 자, 바텀에서 만날 것 같아. 봤어요. 서로 자, 봤는데 서로 봤죠? 네. 서로 알고 있어요. 탈출. 이게 RSG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게 이게 미드 쪽이랑 탑 쪽에서 화력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은 잠깐 방심하거나 혹은 라이너들이 잠깐 실수하면은 하차하는 순간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정글러인 렉사이의 특성상 상대 라이너를 말리게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진짜 좀 엄청 활발하게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빵 선수의 렉사이가. 4레벨 확실히 빵 선수의 렉사이만큼은 그래도 언제나 좋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한번 거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나 탔었네요. 집에 갈 생각이죠 아예. 마이티 이글의 그런 픽의 단점이 있다면 탱커가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올라프 같은 픽이 탱커 역할을 하는 척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올라프의 특성상은 지금 아이템만 봐도 공캠을 하고 있고 딜탱 역할을 해주는 거지 순수 탱커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가 밀리기 시작할 때는 되게 부담스럽겠는데요, 그 이전에 내는 화력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애초에 라이즈와 케이틀린 입장에서는 좀 상대가 화력을 낼 만한 타이밍 때 그의 버금가는 화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아, 라인을 현명하게 당겨놓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 가는 척하면서 네, 진도 갔겠구나 지금 밀어주마. 이렇게 되면은 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뭐 무포가 어떻게든 몸으로라도 라인을 홀딩해주는 게 좋죠. 아, 근데 방금 전 집에 간 거라서 또 진이라서 네. 홀딩하는 거 한계가 있어. 본인이 먹어야죠 뭐. 자기 깨에 자기가 당했죠 이런.
EPS상으로 큰 손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벌릴 수 있는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스노우 선수가 머리 잘 썼어요. 자! 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움직이었는데 방금? 크로우 선수도 반응 빨랐습니다. 예! 어우 네. 진짜 방금 거는 JTBB 선수의 그 날카로운 감도감인데 여기서 여기서 수비수 탈진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사 저만까지 걸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초반 인베이드도 그렇고. 그렇죠. 중국은 이렇게 누굴 막 잡고 싸우는 거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팀 운영을 보여주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드에서 그 관본 이후에 칼 전멸 타면서 애초에 마치 그 Q가 맞을 걸 보지도 않고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들어간 것도 그 특유의 과감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CS를 먹지 못하도록 앞쪽에서 본인의 체력을 좀 깎아가면서까지 견제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혼자 있는 케이틀린 외로워 보입니다. 저렇게 또 부시안에서 귀환해버리면 아직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케이틀린 입장에선 약간 놓치는 CS가 생기죠. 또 추가로 합류 맞춰주죠. 근데 렉사 다 봤거든요. 렉사 움직임 와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스가 여기 한번 왔습니다. 이거 연기 여부에 따라서 자이라가 좀 멀리긴 한데 자 전멸고치 전멸고치 맞았어요. 석방 하이딘 전멸 없거든요. 전멸 없어요. 연속 전사 렉사이가 부랴부랴 와봤는데 멉니다. 거리가 좀 되는데 한방 멀죠 이거. 네 줄타기 준비하고 있고 오 좋은데요? 앨리스 킬 관여율 100% 솔랭에선 이래서 미스포춘 서포터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회에서야 호흡을 맞춰서 자이라 견제하고 원딜에다가 애쉬라 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슬로우 이후에 궁극기 연계로 막 자이라부터 죽여버리는 그런 적인 식의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자이라 카운터가 미스포춘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면은 미스포춘은 진짜 그냥 주문도 두껌으로 돈 버는 기계입니다. 원딜 입장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통 이 미스포춘 서포트 활약하는 시기가 6렙 이후에 뭔가 애쉬의 궁극기와 함께 연계가 됐을 때 그쵸.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미스포춘 서포트 실패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 여파로 렉사이가 바텀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이 렉사이와 앨리스 둘 모두 시간을 바텀했었는데 앨리스는 득점을 했고 렉사이는 뒤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됐어요. 그러면서 위쪽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라인전 뽀삐 대 올라프 그리고 미드에서는 라이즈 대 제이스 제이스와 올라프 쪽이 CS를 확실하게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라인 상황이 전부 다 중국의 마이티 이길 팀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커튼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순간 이동까지 타고 와드 했는데 문제는 렉사이가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근데 라그나로크 있죠? 라그나로크 있죠? 나 화난다! 올라프 화난다! 정렬 쓰고 도끼 다 빗나가요! 도끼 다 빗나가요! 그래. 도끼 다 빗나가요! 자 그럼 다 빗나갔어요. 미포와 렉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 미니언이 없기 때문에 어그로핑포 잘해야 되는데요? 어? 자 근데 체력이 정화 때문에 라이즈 등장! 근데 라이즈도 먹방! 소리 많이 보네요! 깔끔하게 바텀에서 이득 정말 많이 챙겨가는 마이티 이그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예 그냥 바텀이 복가졌죠? 아이 큰일 났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이라 서폿이 3킬을 먹긴 했는데 사실 자이라 서폿 딜 정말 잘 뽑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포블까지 가져갔고 이어질 드래곤까지 이게 오브젝트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굴러갔어요. 스노우볼이 그리고 뽀삐 특성상 뭐 타워 잘 깨는 탑솔로는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시종 일관 본인 타워가 압박받고 있었으니까 올라프가 자리를 오래 비웠는데도 뽀삐가 탑에서 본 이득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못 먹었던 뽀삐가 CS를 한 뭐 20개 정도 따라잡았다 이거 말고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도 다시 올라프가 또 라인에 오고 뭐 상대 바텀 듀오가 탑에 가버리면은 저 탑타워 체력 절반 깎아놓은 거 마무리할 수 있는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쉽게 예상이 안 되고요. 사실상 탑타워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마저도 지금 가져가지 못했고 뽀삐가 그 와중에 라인을 빠르게 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CS 차이가 지금 20개예요. 그래서 이게 케이틀린과 라이즈를 같이 끼워넣었기 때문에
탑라이어들과 미드라인 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CS가 밀리는데 바텀 쪽은 케이틀린의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여건이 지금 다가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케이틀린 같은 픽이 활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라이즈의 경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반대로 올라프, 제이스, 뭐 진, 자이라 이런 픽들은 지금 딜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낚시한 건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고 킬이 라이즈에게 들어가면 정말 좋죠? 네. 자, 그래서 아래 뽀삐까지 가져왔고 게다가 라이즈의 전멸을 뭐 쓰긴 했습니다만은 라이즈가 또 킬을 가져가면서 그나마 승승이 좀 튀었어요. 뭐 그나마죠, 이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나마. 자, 라이즈 탈출. 탈출 성공하나요? 못하나요? 근데 여기서 아, 이거 성공해야되는데 못하네가 여기가 죽는 길이었네요. 라이즈 잡히면 이거는 이득 아니죠. 탈출을 했는데 그 위치에 자이라의 무시무시한 식물들이 빼먹어가고 있었고 여기서도 아, 왜 고치 빗나갔고요? 고치가 빗나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결국 탈진을 뽑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되거든요. 조심해야죠. 네. 이스포츠 서포트도 간단한 서포트 절대 아닙니다. 사실 픽뱅답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래서 원딜에다가 진이랑 애쉬를 넣거든요. 스포츠온이 쌍권총 난사와 통화를 딜을 타고로 슬로우와 딜을 넣어두면은 후속 딜로 마무리할 수 있게. 근데 지금은 케이틀린을 넣어놨기 때문에 미스포츠온과 케이틀린 사이에 뭔가 연계되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미스포츠온이 견제는 견제대로 하고 케이틀린 라인은 라인대로 먹고의 구도인데 시너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픽뱅답에서 좀 우려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던 미스포츠온 서포 단점만이 지금은 존재하는 거예요. 미스포츠온 서포트에 노골적으로 그냥 단점만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현희 선수가 이제 그런 RSG 쪽이 최근에 했었던 경기들 사이에서는 일단 테스카컵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졌긴 졌지만 현희의 모습이 되게 빛났다는 평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에서 이런 성장 차이라면은 뽀삐로 해줄 만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서 얻어맞거나 혹은 적 챔피언을 날려주는 거지 뽀삐가 캐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라인전 자체를 뭐 이긴 것도 아니고요. 뽀삐도 사실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탱커는 팀이 이겨주는 거에 이제 막 같이 탱킹을 한다던가 순간적으로 다이브할 때 몸 대준다던가 이런 식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크는 거지 본인이 막 멱살 잡고 가진 않거든요. 정글러를 아 망치맨이 와가지고 사실 이 타이밍에 혼자 홀몸으로 거기까지 진입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유리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제이스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이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마이티 이글의 조합은 망치와 도끼가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시간 지나면 힘이 빠지는 건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올라프에 좀 한정된 얘기고요. 어차피 팀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프도 힘은 그대로예요. 올라프만의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자, 방금 뭐 잠시 뭐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바텀에서의 큰 이것도 미스포춘? 와, 미스포춘이 도망가고 케이트를 대신 맞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려고 미스포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도리어 진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맵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양발 미리 양념해두는 거죠. 탑 웨이브 비는 거는 앨리스 같은 팀들이 먹어주고 바텀에서의 큰 안타 패배 이후에 게임을 좀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RSG인데요. 지금 방금 포킹 상황에서도 나왔지만 진과 제이스의 포킹을 연달아 맞으면은 마이티그는 소환되고도 코풀 수 있어요. 진입 같은 거 없이 그냥 원거리에서 1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멸이나 같은 소환사주분도 뽑을 수도 있고요. 자, 방패 좋아야죠. 근데 방패 좋았는데 그 다음 현이! 현이! 낚시가 됐나요 또? 아, 근데 저걸 못 잡으면 결국 의미가 이거 빠질 수가 있다면 쌍권총 날싸! 깨지고 맥살!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 무조건 전령을 줘버렸거든요. 들어가서 시간 오래 끄네요. 네, 시간 오래 끌어요. 잡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잡아야 좀 기분이 좋은데 득점이야 득점입니다만은 힘겹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연계되는 건 없어요. 올라프를 잡았다고 해서 뭐 추가 오브젝트 이득이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300골드로 끝난 거예요. 골드가 5000가량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중심을 쏟다 보니 오히려 반대편 시야를 먹으면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전령 버프도 지금 또 전령기의 에코를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드라이너에게 지금 준 것처럼 보이는데 자 1대1 만났습니다. 도망가야죠. 라이너와 정글러인데요. 라이너와 정글러예요. 도망가야죠. 예, 도망은 가긴 했습니다. 포탑이 남아 있어요. 나그로크. 네, 여기까지. 네. 야, 이게 사람이 원래 화를 낼 때랑 화난 뒤랑 기분 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스노우볼은 뭐 빠르게 굴려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워낙 유리하다 보니 상황 상황마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쪽은 당연히 마이티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이티글은 게임을 쥐고 있는 방법 자체가 공격적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라이즈 궁 쓰는 거 보이니까 바로 빠져주고요. 이렇게 압박 주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게다가 그 사이에 또 드래곤을 챙겨가는 마이티글입니다. 지금 마이티글의 운영을 보면은 제이스와 올라프를 양날개 보내가지고 약간 특수부대처럼 활용을 하고 이 진과 자이라 앨리스 이 셋이 뭉쳐다니면서 되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영들이 사실 또 끊기기도 되게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올라프가 준 거 외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까의 뼈아픈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바텀에서 싸움 이후에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이즈가 성장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꽃비는 아직 퍼팀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아 이제 미드포탑 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이라가 무서운 거고요. 체력 손실 자체가 손해거든요. 원래 사실 저런 걸 미포가 해야 돼요. 근데 미포가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실제로 지금 이미 세 번째 죽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중과 자이라. 그러면서 사이드라인은 제이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RC 쪽이 바텀 라인 쪽을 중심으로 자 빵 아 이거 살기 위해 전멸 쓸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티 이글 쪽이 바텀 라인을 중심으로 상대 레드 쪽에서 나오는 동선 쪽에다가 시야를 다 먹어버리면 거의 저항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오 체력 반. 자 이거라도 라이즈까지 와서 후속 딜을 넣으면서 잡아내면 되는데 전멸로 빠져나갔어요.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이 제이스 한번 끊어내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굵직한 벽이었는데 침투력에 전멸 잘 떴습니다. 네 아쉬웠습니다. RS 입장에서는 아쉬웠고 마이티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티블도 좀 더 깔끔한 운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숨통을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이스 어차피 저기서 둘락날락 하는 건 자유고요. 이거 줘야겠네요. 이제 줘야겠네요. 이제 줘야죠. 꽤나 맞으면은 체력 관리 자체도 안 돼요. 꽤나 그래도 오래 버텼습니다. 자, 드디어 미드 1차 포탑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는 마이티글. 이러면은 마이티글 이제 작전 영역을 넓히면 됩니다. 미드 1차 포탑을 깨버렸고 코스 걸렸고 근데 커튼콜이 없죠. 아까 써서 코스피도 지금 아이템이 잘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탱커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일단 케이틀린이 먹었습니다. 네. 애초에 뽀삐도 지금은 뭔가 버텨인다, 뭐 상대를 물건으로 진다가 아니라 아군이 죽을 시간 좀 늦춰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잘 큰 게 아니라서. 시스타에도 지금 50개 가까이 나고 있어요. 시간은 20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RSG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40분 게임을 가야 되는 흐름이에요, 이미. 라이즈 케이틀린을 가져온 시점에서 그걸 가져오고 난 이후에 라인전을 너무 심하게 저버린 시점에서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티글은 게임을 빨리 끝내냐 못 끝내냐에 지금 거기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2킬 대 7킬 이제 20분 글로벌 골드 5천 골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야 상황이라든지 포탑 상황 굉장히 유리하고요. 마이티글 포탑은 지금 하나도 못 밀었죠? 네. 아까 지금 전경기 에코도 그렇고 뭐 첫 경기 라이즈도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마이티글 쪽의 ZBB 선수는 기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드라이너 전경기 에코도 그렇고 또 제이스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합격점입니다.
이게 뭐 중간중간에 좀 무리하게 들어간다던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미드라이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에코나 제이스 같은 거 들고 왔으면 이런 거 아파요. 포핑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한데 집을 가야 된다던가 타이밍이 안 맞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말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정글러나 서포터가 백업을 와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한 명의 챔피언을 위해서 두 명이 동선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손해죠. 자, 뒤쪽에 이거 큰 싸움 한번 나겠는데요. 제트비비가 녹나요? 아, 라이즈가 먼저 터졌어요. 라이즈가 먼저 공격 죽으면 안 되는데 아래쪽에서 싸움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프도 진입을 했고 크게 돌면서 쪼이고 있습니다. 땅근총 난사가는 총알비를 타고 해서 시간 멀고요. 전면 도끼. 맞전면. 와, 내가 죽더라도 심지어 안 죽고 전면 번치. 이거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하나씩 전사하고 말았네요. 라이즈가 먼저 잡히면 한타 답이 없어요. 딜러진이 워낙 튼튼해서 이거 바론 더스트 노려볼만 할 것 같거든요. 자, 자연스럽게 바론으로 빵 선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네, 스킬 하드가 너무 네. 멀어요. 들어가는 건 안 되네요. 바로 자, 전멸 번쩍? 전멸? 네. 번쩍번쩍 했죠? 네, 자이라와 미스포츄니 서로 전멸 교환. 자, 문제는 시간이 21분인데 지금 센터 비싼 흐름이에요. 아, 이거 속박 당하고. 아, 이것 때문에 자이라가 차. 거꾸로 체력이. 역으로 잡을 생각이죠? 아, 점화가 한 틱, 두 틱, 세 틱! 아, 전사! 694 선수의 자이라의 점화가 스킬을 만들어주네요. 기가 막히게 지금 원딜을 지켜내는 임무를 충실히 해주고 있어요. 자이라 서포시 이래서 무서운 거죠. 무시무시한 속박 능력, 반격 능력, 그리고 딜하면 딜. 라인전은 또 라인전대로 잘해주고요. 자, 글로벌 골드가 9000 골드 전 경기와 비슷한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바론 버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 골드는 사실 넘어간다고 봐야겠고요. 경기를 정말 그렇게 약간 무기력한 모습 보여준 게 거짓말 같을 정도로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 중국의 마이티그의 플레이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 중국으로 진출하신 이제 성대영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팀 내부의 그런 선수들과 피드백을 하는데 왜 들어가면 안 되는 타임 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선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날 때리는데 왜 안 들어가요? 전 쟤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대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이 중국 스타일인데요. 지금 마이티그는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뭐 모든 선수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날수록 중국 선수들이 힘이 난다. 뭐 이렇게 봐야겠는데 특히나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싸움이 나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힘의 차이가 느껴져요. 여기까지 지금 딜러진들도 거의 라인별로 S급 딜러들만 다 들고 왔기 때문에 막 딜러진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딜에 너무 치중해서 진다 이런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저 화력 자체를 감당하는 게 너무 비껴치기 힘들어요. 비껴치기 제대로 비껴쳤어요. 이거 억제기까지 가겠는데요. 바로 버프가 있어서 아, 억제기와 포탑까지 마무리. 더 들어가자 사인 내고 있죠 지금. 또 묶였어요. 이거 이렇게 줄줄이 또 죽으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라이즈가 일단 킬은 만들었는데요. 위로 궁 뜨고 망치로 그냥. 이거 뽀삐 빼고 다 죽었는데 뽀삐 혼자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 막고 있어요 올라프와 같이. 맞는다기보다 이거 뭐 올라프가 놀아주는 느낌이죠. 이 게임 끝나겠는데요 24분 만에? 속절입니다 이거. 쌍거총 난사를 한번 시간 벌어보려고 하는데 사타가 필요하지도 않네요. 너무 세요 진. 넥서스 파괴. 경기 마무리 됩니다. 중국의 불맛을 이 경기에 이어서 또 보여주네요. 진짜 화끈한 경기력. 과연 이 팀이 1세트에 그 팀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2세트, 3세트 정말 화끈하게 게임을 끝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RSG 쪽이 라인전을 약간 좀 첫 경기에서 많이 신경을 쓴 뱀픽이었다면 2, 3경기 뱀픽은 라인전에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픽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또 케이틀린, 미스포촌 이 조합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RSG, 픽변 싸움부터 좀 라인전에 강력한 그쵸. 그런 챔피언들을 좀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라인에 강한 뭐 자이라 이런 것들 잘 가져온 팀이 이겼거든요, 지금. 그런 흐름을 보자면은 다음 경기 뱀픽 같은 것들은 라인에 좀 강한 픽들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두 팀 간의 경기의 어떤 흐름을 보자면 역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흐름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한국 팀이 승기를 잡았을 때보다 이 중국의 마이티 이글 팀이 승기를 잡았을 때 훨씬 더 밀어붙이는 능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초반에 확실히 라인전부터 좀 탄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세트의 가장 아쉬운 점은 시작부터 꼬였다는 거예요. 인베이드 싸움에서 사실 그런 분들도 거. 정말 뭐 아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그것도 전략이에요. 제이스 올라프 같은 픽들을 가져왔다면은 초반에 이렇게 3인 인베이드 하는 거는 솔로랭크에서 흔히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서서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한 건 분명히 실책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트의 주요 장면들 리플레이로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지금 네. 바로도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실 뭐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뽑는 장면 기억한다면 바텀 쪽에서의 그 다이브 장면. 그렇죠. 예,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인베이드 때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함정을 잘 팠고요. 이 장면부터 이미 미스포춘의 어떤 픽의 이유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렸고요. 여기서도 전멸로 또 연기하면서 후 잡아내고. 여기서도 커튼콜까지 연기하면서 여기서 와드를 설치해주면서 이제 다이브 장면이죠. 그렇죠. 미리 체력은 다 깎아놨고요. 케이틀린이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갑니다. 물론 뭐 잘 피한 것도 있고 도끼를 잘못 쳐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피해갔고,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앞에서 줄줄이 전사라는 장면이었죠. 반격을 하기에는 챔피언들 숫자도 적었고요. 반격할 만한 챔피언들도 아니었어요. 라이즈도 넘어왔습니다만 라이즈도 순식간에 CC 연계되면서 마무리되고요. 순간적인 포커싱이 굉장히 좋아요. 예, 싸우는 걸 좋아하는 팀들은 결국 기본적으로 잘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에서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쪽에 커튼콜 자체는 뽀삐가 끊어준 것 같은데 그걸로 뭔가 변화하기엔 이미 손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걸리면서 전멸로 빠져나가는 걸 전멸로 따라가고요. 도끼로 마무리하고 이마저도 전멸 고치로. 아, 과감할 때는 한 번씩 과감한. 여기서도 그냥 뒤쪽에 빠져서 조금 주는 건 주는. 그쵸. 억제기까지 주자라는 판단을 했더라면 오히려 어설프게 좀 지키려다가 조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타이밍을 앞당긴 감이 있습니다. 사실 줄 때 주는 것도 운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좀 약간 뭐랄까 전 경기에 얻어맞고 그 다음 경기도 얻어맞다 보니까 약간 힘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대1입니다. 중국의 마이티 이글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4세트에서 마이티 이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 부분에서는 중국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과연 RSG가 반격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4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6 한중대항전 리그 오브 레전드 함께하고 계십니다.